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목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가속화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을 비즈니스 아웃컴, 변혁적인 사업적 성과를 어떻게 잘낼 거냐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이 가속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UiPath는 어떠한 플랫폼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간 첫 장이 조금 이렇게 그림 뒷배경이 좀 특이해 보이실 텐데, 저희 UiPath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Automation for all seasons. 모든 사계절의 자동화를 한다고 해서 요새 저희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이게 계절 표시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UiPath는 지금 자동화 기술의 확실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RPA 마켓에서의 그 리더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고, 2022년에 지금 시점에서는 왜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RPA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마이닝, 그리고 테스트 오토메이션, 그리고 로코드, 노코드 이런 전반적인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에 있어서 리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다큐먼트 프로세싱, 지능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AI OCR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UiPath가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UiPath 성장은 자동화 시장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19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저희 회사의 매출이 한 1억 7천만 불이었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1 빌리언 US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되죠.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고, 이건 UiPath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의 성장을 대변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닝 기술, 그다음에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의 큰 성장이 있었고, 액션 센터,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기술, 그다음에 앱스, 로우 코드 자동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3억 건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UiPath 오토메이션 클라우드가 궁극적으로 고객분들에게는 수조원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 UiPath는 글로벌하게 지금 보시는 한 11개의 그 R&D 센터가 있습니다. RPA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오프링 부분들을 저희 이런 11개 R&D 센터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화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제 환경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크로한 거시적인 변화가 자동화라는 기술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UiPath는 매년 큰 이벤트랍니다. 포워드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아마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뉴욕에서 했었고, 포워드 3,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포워드 3부터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포워드 5가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포워드는 UiPath가 많은 고객분들과 많은 파트너 분들을 모시고, 현재의 자동화의 테마, 그다음에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동화,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이벤트입니다. 올해는 9월 말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고, 저도 참여를 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글로벌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한 70여 개의 고객이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한 4천여 분의 참석을 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이게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 Summit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고객들을 모시고 한 세션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두 고객분이 직접 참여하시고, 저기서 글로벌에서 온 많은 참여자들 대상으로 본인들의 그 회사의 자동화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자동화의 추진 방향성,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 포워드 5에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Robots work, people thrive. 그러니까 로봇은 일을 하고, 사람은 이게 thrive라고 하는 게뭐 우리가 그 번역을 굳이 하자고 하면 번창. 그러니까 사람은 더 발전한다는 거죠.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값싼 기술로 사람은 더 발전하는. 이게 이번 2022년
9월 말 저희 UiPath가 제시한 Forward 5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글로벌 IP 행사에서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운영하는 방식, 자동화 그 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하는 그 행위 자체가 혁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단순한 툴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리고 자동화 플랫폼, 이제는 운영하는 방식과 혁신의 방식이 된다는 것은 자동화는 회사가 변혁하는데, 변화하는데 하나의 그 에너지이자 엔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과 혁신하는 방식, 자동화가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고 자동화가 어떻게 혁신하는 방식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비슷합니다.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디지털 워크포스, 휴먼 워크포스를 보완하는 디지털 워크포스가 지속적으로 조직에 투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엔드투엔드로 자동화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조금 조금씩 퀵픽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형태로 자동화, RPA 플러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거죠. 혁신하는 방식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할 거냐, 생각을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할 거냐, 그로 인해서 행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할 거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자동화가 어떤 일하는 방식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자동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부분에도 자동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서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거죠. 훨씬 더 과학적인 방식에서의 자동화인 거죠. 그래서 자동화 자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 이제 UiPath가 자동화라고 하는 플랫폼은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비즈니스를 자동화하는 플랫폼. 지금부터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오토메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거의 자동화에 대한 데피니션, 플랫폼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좀 볼까 싶은데 챕터 1입니다. 챕터 1은 지금도 여전히 단순한 타스크 자동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인 거죠. 업무를,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실행하고 로봇을 관리한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베이직한 기본적인 툴을 갖춰졌던 게 챕터 1입니다. 2019년 10월,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그 포워드 자료의 화면에서 보시면 포워드 3가 2019년 10월이었고 그때 UiPath 입장에서는 자동화의 새로운 미래, 그래서 챕터 2,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챕터 2를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개발과 실행과 관리,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동화 과제를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발굴할 거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참여, 어떻게 하면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해서 자동화의 효과를 더 낼 거냐. 그리고 아랫단에 보시면 자동화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KPI, 비즈니스 KPI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플랫폼의 챕터 2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는 큰 이 흐름에서 봐서는 2019년 10월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발표였다고 봅니다. 이후에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챕터 2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기술의 덱들입니다. 측정이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발굴, 개발, 관리, 실행, 참여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한 20여 개의 기술, 제품,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그 기반의 플랫폼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이런 형태 기반에서 이런 20여 개의 기술이 출시가 되고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게 2019년 10월 UiPath의 어나운스먼트였습니다. 챕터 2,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이 기술들이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챕터 2는 상당히 머추한 단계로 넘어간 거죠. 챕터 3에서 이제 이번 2022년 10월부터 저희 UiPath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챕터 3의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입니다. 앞에 챕터 1과 챕터 2, 챕터 2에서는 많은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내용을 담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 기술적이고 제품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챕터 3는 여기 보시면 좌측에 업무 프로세스, 우측에 직원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기업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아울러서 이제 비즈니스 아웃컴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플랫폼인 거죠. 첫 번째는 과제 발굴입니다. 과제 발굴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ROI를 내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자동화의 방식도 기존의 UI 방식뿐만 아니라 API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더 효과적으로 낼 거냐, 그 다음에 AI와는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자동화하는 방식인 거죠. 세 번째는 운영입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대한 자동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실행하는 거죠. 로봇을 6만 대 쓰는 회사도 있고 로봇을 13만 대 정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로봇을 어떻게 디플로이하고 운영해야 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UiPath에서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와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닝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태스크 마이닝,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또 하나의 마이닝의 테마는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입니다. 이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캡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더 쉽게 캡처할 거냐, 이게 디스커버리의 네 개의 축입니다.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자동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자동화하는 영역인 거죠. 로코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개발하고, 그 다음 UI뿐만 아니라 API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화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정확도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서 작업, 다큐먼트 프로세싱을 더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또한 이제 NLP, AI, ML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게 자동화의 모습입니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정밀한 분석,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수없이 많은 테스트들을 어쨌든 어떻게 하면 더 선제적으로 반영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규모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관리와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제 UiPath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보여드리는 빅픽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두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개의 스펙트럼, 자동화의 두 개의 스펙트럼이 밸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무게로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탑다운 방식의 전문가와 회사의 전문 조직, COE가 드라이브하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직원이 참여하고 직원이 스스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퍼스널 오토메이션.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이 동일한 무게로 같이 진행이 돼야만 진정한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주도하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의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주 최적화되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자동화 과제 발굴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 프로그램, 뭐 상용 AI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 차원의 자동화다 보니까 역량이 있는 내부 리소스, 역량이 있는 외부 파트너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지속적인 자동화 과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요 네 개가 다 사실은 합쳐져야 됩니다. 단순한 발굴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디스커버리, 그와 동시에 그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시멘틱 언더스탠딩, 그리고 액셔너빌리티,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 거죠. 개발하고 찾아내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비즈니스 KPI는 제대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건지, 로봇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순환의 구조를 가는 거죠. 이게 지속적인 자동화 아이디어 발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제 발굴은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부분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회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자동화는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가 회사의 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회사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회사는 KPI를 달성하고 회사의 리소스를 가장 옵티멀하게 쓰고 프로세스 자체를 리엔지니어링하는, 회사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동화는
더 많은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의 결과를 더 최적화하고 그리고 자동화와 동시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전략과 자동화가 융합이 됐을 때 중간에 보시는 실행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지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과제 발굴 관련해서는 UiPath는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향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그 다음에 직원의 PC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석해서 추천하고 권고하는 태스크 마이닝. 그리고 업무를 캡처하는 태스크 캡처. 이런 저희 UiPath의 제품이 있고 그걸 아우르는 과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최근에 RPA 포탈도 하나의 큰 테마인데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UiPath는 지금 포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간 개념이긴 한데 모든 자동화 과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 과제별 KPI를 관리하는 UiPath 버전의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프로세스가 옵티마이즈 되는 거죠. 프로세스 마이닝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프로세스 마이닝은 시스템, SCM, CRM, ERP 등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 트랜지션 로그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개선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마이닝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보면 기존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투명한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 기반이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원과 로봇과 시스템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자동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 프로세스 개선과 자동화가 시너지를 내니 디지털 혁신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효과를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과 자동화가 연결된 사례. 재무 쪽에서는 DSO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 고객이 왜 대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나면 이제 로봇을 전진 배치해서 인보이스를 제때 생성하고 전송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세스와 자동화를 동시에 접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를 하는 회사. AS라는 회사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SLA 위반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형의 액션으로 로봇이 어떤 케이스를 찾아서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그걸 생성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자동화를 연결하는 겁니다. 세일즈 쪽에서는 고객 만족도, 정시에 배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디스패치해야 돼.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배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찾아내고 로봇이 자동으로 주문을 생성하고 그 디스패치하는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내보내는 이런 기술의 자동화입니다. 제조 쪽에서는 피크치의 업무 처리 비율.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래서 피크치 업무 형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적정한 재고 수준을 찾아서 로봇이 적정한 재고를 채워야 될 시점에 통지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프로세스 마이닝과 자동화가 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성 중에 이제 AI를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차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거냐? 자동화는 UI 자동화와 API 자동화에다가 AI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동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UiPath는 최근에 저희 리인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iPath가 제시하고 있는 AI의 솔루션이자 저희의 서비스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Path의 AI 솔루션은 저희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리인퍼, 태스크 마이닝, AI 컴퓨터 비전이 저희 UiPath의 오토메이션 솔루션이고 AI 솔루션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이네이블링하는 툴로서는 AI 센터와 액션 센터라는 게 밑에 있습니다. 단지 UiPath의 AI 솔루션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도 AI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툴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도 관리하고 모델을 배포 관리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엔진을 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 UiPath AI 센터라고 하는 기술이고 로봇을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로봇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UiPath 액션 센터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툴입니다.
로봇이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으로부터 컨펌을 받고 그 컨펌 받은 결과 가지고 다시 로봇을 수행하고 그러면 학습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 유입되는 수없이 많은 형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로 들어오는 스피치, SMS 문자, 그리고 서비스 데스크로 들어오는 고객의 컴플레인, 아니면 고객의 리퀘스트, 그 다음에 챗봇으로 들어온 이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은 굉장히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형식도 다양하고 풀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연결하고 교육하고 발굴하고 자동화한다. 이게 리인포의 개념입니다. 들어온 문서를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를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PI, ERP, 뭐 CRM 형태 원하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물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의 근본 데이터가 되는 부분들을 보내주는 일종의 리인포라고 하는 이런 AI 엔진이 비정형화된 메시지를 정형화해서 타겟 시스템에 보내주는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측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텔리전트 다큐먼트 프로세싱. 사실 수없이 많은 이제 다큐먼트 프로세싱. 과거부터 OCR은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셨지만, 뭐 작년부터도 뭐 AI OCR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하면 그더 똑똑하게 문서를 처리할 거냐. 그래서 UiPath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는 굉장히 정형화된 거, 비구조화된 거, 이런 문서들이 유형도 다양하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문서가 들어오는 게 핸드라이팅도 있을 수도 있고,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문서들. 이런 문서들을 UiPath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은 디지털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액션센터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하면서 재학습을 하고, 다시 레커멘데이션 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이 UiPath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마찬가지 ERP, RPA, CRM 등의 타겟 시스템으로 보내주겠죠. 수작업이 감소되고 사실은 인텔리전트 다큐먼트 프로세싱은 ROI가 굉장히 명확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이 사람과 시스템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공존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스펙트럼 중에서 이제는 퍼스널 오토메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심의 바텀업의 자동화의 전략적 방향성은 하나는 그겁니다. 노코드,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직원들의 업무 태스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로부터 개선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원 스스로 내가 원할 때 자동화를 쓸수 있는 그 버추얼 어시스턴트, 나의 가상의 로봇 비서를 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자동화를 쓸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멘틱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를 직원이 참여할 때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코딩을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가기 전에 그 업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서 직원들을 훨씬 더 편하게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퍼스널 오토메이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노코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노코드, 로코드인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더 편하고, 얼마나 더 쉬우며, 얼마나 더 정확하게 개발할 거냐는 겁니다. UiPath의 자동화의 개발 툴은 여기 보시는 4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개발자 혹은 파워 유저가 쓰는 스튜디오, 시민 개발자가 쓰는 스튜디오 X, 그리고 정말 초심자가 쓸수 있는 스튜디오 웹, 그리고 UiPath Apps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그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레고 블럭처럼 조립을 해서 쓰는 UiPath Apps.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동화를 퍼스널 오토메이션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개발이 돼야 되고, 시민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툴이어야 되고, 직원들이 쉽게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방향성은 직원의 업무 태스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닝의 세 가지 마이닝 중에 두 번째, 태스크 마이닝. 아까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마이닝, 커뮤니케이션 마이닝 말씀드렸는데 태스크 마이닝입니다. 직원들의 PC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동화를 할 거냐. 사실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저 사례를 보면 실제 시스템에 있는 로그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단말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그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태스크 마이닝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는 거죠. 태스크 캡처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캡처해서 그럼 캡처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근데 태스크 마이닝을 저희가 굳이 AI 제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1단계 맵이 그려졌을 때 두 번째는 그 로그를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버틀넥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mind unknown,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마이닝을 하고 제시를 해주는 게 UiPath의 태스크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마이닝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이고 직원의 PC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세스 단위 아닌 태스크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행 가능한, 훨씬 더 프랙티컬한 자동화의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PC 업무는 직원이 해야 될 일과 로봇이 해야 될 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휴먼 인 더 룹, 직원과 로봇이 협업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직원에 있는 PC에 있는 로그를 가지고 업무의 개선점을 찾아내다 보니 사실은 중앙에 그 정보를 통제하는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비공개를 유지하는 그런 거버넌스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오토메이션의 마지막 전략적 방향성, 시멘틱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멘틱 오토메이션이란 이건 사실은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로봇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봇에 10단계 일을 줬다고 하면 이제는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져서 10단계를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10단계 중에서 본인이 로봇이 판단을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사람은 사용자는 3단계 정도만 볼 수 있도록 7단계를 녹여내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일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오토메이션의 측면에서의 이제 그 그림을 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파란 박스에 있는 건 RPA입니다. 기존의 업무를 룰 기반의 업무를 얼마나 더 자동화할 거냐. 이제 노란 박스로 넘어가는 게 좀 커그니티브한 영역인 거죠. 인지적인 영역으로 좀 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자동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지금 시멘틱 오토메이션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이게 뭐냐면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룰 수가 있고 로봇이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자동화를 하다 보니 자동화의 개발은 더 단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성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시멘틱 오토메이션의 방향성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행사에서 클립보드 AI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멘틱 오토메이션의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위에 프라이빗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에 있는 몇몇의 기업들이 지금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 거죠. 이미지, 엑셀, 다큐먼트들, 그 다음 비정화된 문서들, 이런 문서들로부터 어떤 타겟에 이제 우리가 인풋을 해야, 타겟을 송출해야 되는 거죠. UI의 송출, 그 다음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텍스트 포맷, 엑셀 포맷으로 소스가 있고 타겟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소스와 타겟을 보고 어느 타겟에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될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시멘틱 매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매핑을 하다 보면 이제 매핑에 대한 결과가 타겟과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뉴메릭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분석을 해서 추출한 게 문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면 그걸 뉴메릭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타겟 시스템에 제대로 맞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시멘틱 오토메이션 하나의 영역인 거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 변혁적인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물론 중요하지만 퍼스널 오토메이션 두 개의 스펙트럼을 같은 힘과 같은 무게로 같이 해나가는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을 같이 해나가는 이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UiPath는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하나의 저희는 혁신적인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향성, 전략, 그게 맞는 기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앞으로 준비하는 기술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혁신의 로드맵이 저희는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이고 지금부터 적어도 1, 2년 동안은
말씀드린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과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전환,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인 제대로 된 병역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을 제시할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말 제대로 깊게 파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 안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거다. 세 번째는 AI 기반인 거죠. 시멘틱 오토메이션. 어떻게 하면 더 인텔리전트하고 어떻게 하면 로봇이 더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은 더 일을 적게 하면서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 네 번째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타스크만의 자동화로는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여타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들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들이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거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 이노베이션 로드맵에 맞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내놓고자 하는 게 저희 UiPath의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의 로드맵이자 운영의 로드맵이자 이노베이션 로드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